프레임에 고정된 상태에서 드레인 플러그를 조금만 푼다. 그리고 프레임 뒷면에 8mV 두 개를 풀어서 커브와 함께 드레인 호스를 바깥으로 쭉 빼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을 배출시킨다. 맞아. 세심한 배려네, 세심한 배려. 자, 이 엔진 오일, 보니까 주입구에 엔진 오일 12리터라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국산 콤바인들은 근데 적혀 있는 걸 못 봤어요. 이렇게. 오일 주입구에다가 이렇게 용량을 적어 주시면 참 이게 교환할 때, 아, 이게 대체 몇 리터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예? 생각은 안 해. 뭐, 자료를 안 찾아봐도 되고. 아, 참, 이게, 배려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또 이제 기사분들은 이제 좀 귀한데, 여기다 옆에다가 뭐, 엔진오일 12리터 이렇게 막 적어놓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 써있으니까. 아, 진짜 좋네요. 옆에 카바를 띄고, 놓고 요거를 위로 올리고 잠금 장치 벨트 뺏기고 벨트를 탈거시키고 오일 당겨서 이탈. 자, 여기서는 이제 엔진 오일 교환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이탈.
자, 이건 깨끗하기 때문에 소환할 거는 장화로 되고, 요거를 털어야 되는데. 4리터짜리 3개 다 집어넣습니다.